세트를 한번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처음에 여기 후두골 뼈가 있습니다. 그렇죠? 뼈가 있어요. 그래서 테이블이 뭐냐면 약간 머리가 앞으로 굴릴 수 있는 테이블의 모양이 좋아요. 아니 가지 마세요. 여기 찍으니까. 네, 손날을 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부등이죠. 상부등에다가 내 어제 부위들을 갖다 대고서 그 다음에 손을요 이렇게 딱 대요. 지렛대를 만드는 거지. 지렛대를 만들어서요. 자 밑에 손, 밑에 손 하고요. 위에 손 합쳐하고 밑에 손은 상방으로 힘을 주고 위에 손은 하방으로 힘을 줍니다. 그러면 당연히 저런 벡터로 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 흰발생이 뒤에서 안 보이죠. 흰발생이 이런 백도 방향으로 된다고 그랬어요. 그쪽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. 딱 잡고서 내가 그것대로만 눌러주는 거예요. 어렵지 않죠? 어렵지 않죠? 전인이잖아요.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이에요. 앞으로 넘어오세요. 이 방식을 상상해 주십니다. 머리 숙여주세요. 후두부를 잡고 뒤쪽 잡고 턱을 잡습니다. 여기 갈 때 그냥 하지 말고 턱을 살짝 물으세요. 얘기를 해줘. 살짝만 물으세요. 살짝만 물으고서 자네가 꽃을 딱 취합니다. 후자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나의 어깨를 닫아주는 게 좋아요. 딱 닫아서 이걸 옆 그대로 상방으로 쭉 뽑아올립니다. 여자들도 할 수 있겠죠, 이거. 땡겼을 때 몇 초 정도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? 10초 안 쭉 정도? 네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겁니다. 다음 거. 팔뚝 견인법인데요. 팔뚝을 놓고 이마를 잡아주고, 여기 잡아줘요. 회전시키면서 내가 당겨주는 거죠. 굉장히 좋습니다. 사실은 이게 디스크 환자가 왔어요. 여러분들한테 환자가 왔는데 한 시간 반 동안요 풀어주고 풀어주고 턱관절이라고 풀어주고 이제 막 볼도 파주고 이것도 펴주고 막 팔로 온다 팔로 마사지 해주고 한 시간 반 동안 했어요. 그거보다는 한 5분간 이거 하는 게 더 나아요. 5분 동안 이거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저겁니다. 네. 요거에서 이제 요 테크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살짝 물어봐야 돼요, 여러분들이. 네. 그 왼쪽으로 듣고. 물어봐야 돼. 그래서 한 분만 있어요. 자, 내가 이렇게 틀어도 괜찮습니까? 또 물어보면서 조심하면서 하세요. 근데 효과는 왜 저 테크닉을 제가 넣냐면 테크닉 효과가 굉장히 갑자기 확 좋아지는 테크닉이에요. 그래서 저 모양 그대로 뒤통수를 잡고서 이걸 잡습니다. 잡고서. 잡고서 딱 잡아.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물어봐야 돼요. 지금 불편하지 않으세요?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당깁니다. 당길 때 괜찮습니까? 괜찮습니까? 물어보셔야 돼요. 알겠죠? 틀어놓고서 당깁니다. 물어보셔야 돼요. 반대로도 해주고 반대로도 해주고 양쪽을 다 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황금 같은 테크닉입니다. 저거 이거 하나씩 사세요. 한 10,000원 하거든요. 이거는 인터넷에서 멀리건 벨트라고 하는 멀리건 벨트 하면 딱 나와요. 10,000원이면 살 거예요. 근데 이게 그 제가 이제 목 디스크 환자를 볼 때요. 목 디스크 환자를 볼 때 이거 쓰고 난 후 안 쓴 때 하고요.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. 이거 목 디스크 환자한테 한 가지 방법만 쓴다고 하면 전 이것만 쓰겠어요. 제가 이 교정이 보세요. 제 특기가 교정이잖아. 교정. 저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촉진을 잘해요. 만약 뼈가 틀어진 거 금방 찾아낸다고. 틀어진 거 찾아내서 교정도 안 한다고. 하나도 안 힘들게 한다고. 근데 디스크에서도요. 제가 지금 25년 동안 했지만 디스크 저 레벨을 그대로 교정하거든요. 디스크 레벨을 교정해요. 근데 레벨을 교정해서 거기가요 잘못된 적 한 번도 없었어요. 왜냐하면 과하게 안 하거든요. 굉장히 딱 고기만 하거든요.
근데도 불구하고요, 그걸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쓰겠어요. 잡습니다. 잡아서 꾹을 잡아서 그대로 늘려주면 돼요. 똑같이 아까랑 완전 틀리죠. 그러니까 기구를 하나 꼈냐 안 꼈냐 이건 너무 차이가 나요. 힘의 파워가 다르다는 건가요? 아니면 선생님이 테크닉 하시는 게 틀리죠? 이 힘이 적용되는 게 완전 틀려지죠. 왜냐하면 아까는 내 그 손으로 했잖아요. 근데 이 벨트로 나의 모든 힘의 연결고리를요 합쳐버리는 거지.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는 당기다 탁 당기는 거 있죠.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. 예, 남자분들 특히 하다 보면 꼭 당기다가 뭐냐,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. 당기면 당기는 순간 여러분들은요, 그 환자는 완전 더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네, 여러분들요, 벨트는 이제 하는 것만 봤어요. 사서 하시고,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는요, 두 번씩 짝을 줘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.